목걸이 수면 시술 왜 마디마디만 수면을 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그 비법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목걸이 시술 그리고 무릎이나 어깨 줄기세포 시술을 하면서 환자분들한테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바로 수면 마취입니다. 보통 환자분들이 저희 병원에 오시고 하는 거는 유튜브를 보고 정말 많이 오고 있으세요. 저기 멀리 제주도, 충남,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여러 지역에서 많이 오시고 어떤 분들은 해외에서까지도 오시고 있으신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병원에 오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수면 마취 때문에 오십니다. 보통 환자분들이 목걸이 통증이 심하거나 무릎 어깨 통증이 심하고 물리치료에도 낫지 않고 이러시면 인터넷에 커뮤니티나 아니면 유튜브 이렇게 많이 찾아보고 검색을 대부분 다 많이 해보세요. 이렇게 하다가 보면 시술을 하고 좋아졌다는 얘기도 있지만 또 반면에 시술할 때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들으시고 거기서 덜컥 겁이 많이 나가지고 이거 그러면 좀 안 아프게 시술할 수 없을까 이래가지고 인터넷 찾다 보니까 저희 마디마디에서는 시술할 때 수면 마취로 아프지 않게 하더라 이제 이런 거를 검색을 하고 난 다음에 문의 주시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디마디는 어떻게 보지 않게 수면 마취로 시술을 하는 걸까요? 자, 이게 바로 그 비법인데요. 프로포폴 많이 들어보셨죠? 이 바로 수면 마취를 통해 가지고 시술할 때 아프지 않게 하는 건데요. 여기서 설명드리는 수면 마취는 전신 마취랑은 다릅니다. 전신 마취는 내가 이렇게 콕콕 찔러도 깨지 않고 스스로도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죽은 듯한 상태가 되는 거고 수면 마취는 의식은 없고 기억은 못하지만 이 반응이 있어가지고 몸이 움직이고 행동도 할 수 있고 또 약간 선잠자인 경우에는 움직여주세요 이러면 그 말을 듣고 어느 정도 또 반응도 하고 그런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아프지 않게 치료를 하는 가장 큰 거는 이 수면 마취를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그러면 왜 다른 병원에서는 이런 수면 마취를 시술할 때 하지 않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예전부터 환자분들이 아프지 않게 시술하기를 좀 바래가지고 수면 마취를 시술할 때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약은 그냥 뭐 100이면 100, 딱 정해진 용량만 넣으면 바로 수면 마취가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한 게 아니라 이 약은 정말 좋은 약이고 깨어났을 때 이제 기분도 좋고 하는 여러 가지 장점이 많지만 큰 단점 중에 하나로 이 약을 적정한 용량을 고려하지 않고 썼을 때는 갑자기 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면 마취하고 편안하게 시술 받으러 왔다가 숨 안 쉬면 죽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약을 쓸 때 되게 적정량을 잘 쓰는 게 중요하고요. 또 다른 병원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수면 마취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수면 마취를 하면 반응을 체크할 수 없으니까 신경성형술이나 아니면 목시술 이런 거 할 때 너무 위험해서 이걸 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그 말도 틀릴 말은 아닌데 적절한 노하우가 있게 이 시술을 할 때 수면 마취약을 쓰게 되면 통증 없이 편안하게 시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 수면 마취를 하기 때문에 저희 마디마디에서는 아프지 않게 치료를 하는데 단 이 약을 쓸 때는 적절한 용량을 조절하는 노하우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마디마디에서만 수면 마취를 하고 있는 비법입니다. 많이 듣고 나면 되게 별거 없고 간단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사람 몸에 쓸 때는 엄청 간단해 보이지만 1,000명 했을 때 1,000명 다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1,000명 했는데 한 10명한테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생명이랑 직결된 거고 신경이라고 한 거는 되게 민감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단 1%의 가능성이라고 해도 그거는 되게 높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른 병원의 선생님들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사용하는 데 있어서 꺼려하고 또 수면이 될 정도는 쓰지 않고 약간 좀 마음이 쫙 가라앉는 진정 정도 되는 정도만 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시술을 고려하고 있는데 통증이 고민이 된다 그러면 저희 병원은 수면 마취에 대한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통증 없이 아프지 않게 또 시술을 하고 있고요. 허리뿐만 아니라 목이나 어깨 무릎 치료를 할 때도 수면 마취를 해가지고 아프지 않게 치료를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 문의 주시면 제가 또 자세한 상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